근데 이제 저도 말할 때 상대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주장이라는 게 제가 좀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인데, 혹시 대화 중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이제 끝내는 거, 그것은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입으로 내뱉는 그런 말과 그렇지 않고 어떤 글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행위라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가중치나 농도가 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헤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말을 할 때는 말하는 법칙이 있다 그랬어, 그죠? 그게 바로 키인데, 아까 내가 본문을 싹 해놓고 요 말을 안 하면은 나도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마음을 지은 게 바로 뭐냐면, 내 말을 절대 이루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내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상대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내 법이 있다잖아요. 사회는 사회법이 있고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럼 내 법과 이 사회법과 이 자연의 법칙을 잘 융합시켜가지고 전부 다 풀어내야 돼. 그럼 자연의 법칙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 법이 바로 뭐냐면 내 상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지식을 만들어낼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논리도 만들어냈었고, 나중에 70% 정점을 달하는 상식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냐면, 상식이 벗어나니를 절대 하지 마라 하거든요. 상식이 답이라. 상식에 딱 갇혀가지고, 이 상식이 바로 누가 만들었냐면, 지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식.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그래서 우리는 좀더 지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식이 바로 뭐냐면,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지식이라는 말하는데, 그럼 지식은 뭘 갖췄느냐면, 내가 새로운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특수한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교육을 내가 갖춘 것도 아니에요. 교육은 갖췄다는 말을 절대 안 쓰거든요. 교육은 받는다는 말을 쓰지.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내 지식을 가졌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논리, 상식 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습득했다는 말이거든. 열심히 암기를 한 거예요. 책을 보든, 베스트셀러 보든 간에, 아니 불교를 듣든, 아니 성경, 도경을 듣든 간에, 아니면 어떤 뭐 인터넷 강사에서 유명한 말을 내가 듣든지 전부 다 뭐냐면 지 논리거든요. 상식이거든. 요거는 내가 열심히 들어서 습득해서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한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만드는 지식을 내가 지금 습득해서 다 먹은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냐? 답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순이다, 모순. 그럼 인류가 전부 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뭘 지금 만들어내냐면 모순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순. 이 모순이 있어야지만 이 자연의 이치가 들어왔을 때이 모순을 다 풀어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지식이 없고 세상에 모순이 없으면요, 아무리 천하없는 자연의 법칙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시대에 전부 다 자연의 법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교육은 바로 뭐냐면, 진리는 후천시대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전부 다 모순을 다 빗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식과 상식을 다 전부 다깰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법칙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모순이 없어요. 세상에 나온 지식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철없는 내가 법을 내가 가지고 오더라도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잣대를 댈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가 혼자 아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냐면 성경, 불경을 동일 태워가지고 전부 다 지식을 만들어내도록, 이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내도록 수천, 수만 년 동안 전부 다 엄청나게 전부 다 사람들을 전부 다 희생을 다 시켰다. 그리고 이제 2013년 1월 1일 후천시대를 맞이했어요.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갖다가 세상에 다 쓰이게끔 만들려면, 새로운 내가 미래를 열어가려면 새로운 지식을 먹어야 돼요. 과거의 선조님들이 만든 모든 지식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걸 세상을 열어갈 수 없어요. 과거에 살아갈 때는 돼요. 그럼 내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과거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 수가 있어요. 7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아니면 저기 뭐 몇백 년 전에, 요 시대 들어가면 내 질량 가지고 엄청나게 잘살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후천시대를 열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럼 후천시대를 열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지식이 몰라면 과거에 가지고 내가 지식과 상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질량이 너무 큰 시대를 살아갔다. 질량이 너무 큰 시대를 살아가려면요, 질량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질량이 다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식은 내가 갖추는 거예요. 열심히 습득해서 외우면 돼.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쌓아빠져 하면은 지식을 다 갖춘다니까. 근데 이거는 지식이고 상식이에요. 답이 아니다, 모순이다. 그러면 지금 멘토가 말한 진리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지식이 아니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도 아니고, 어떤 책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 불경, 동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불경, 동경은 금강경을 전부 다 뭐냐 하면 자연의 법칙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전부 다 진리에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뭐냐면 네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내 영혼에 받아내리면 된다. 그래서 교육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하고 지금 차이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넣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죠. 내 지식이죠. 내 논리죠. 내 상식이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대로 풀어보니까 내가 멘토님의 인쇄 교육을 받으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자연의 이치를 좀 설명해 주는 게 말을 하되 말을 할 때는 자연의 법칙이 분명히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말이 상대한테 작용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내 말이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욕심을 넣으면 안 되는 거라. 내 방법대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내서 상대한테 한마디를 던졌는데 어떻게 이 말이 질량 좋은 말이 돼가지고 상대한테 영혼의 파장을 일으켜서 상대를 갖다가 변화를 시키느냐. 절대 변화 안 시킨다. 오히려 쳐가지고 내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가 힘들어져. 그럼 같이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멘토가 이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넣지 말고 우기지 말고 내 말이 맞다 하지 말고 내 주장을 넣지 말고 내 고집을 넣지 말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매달리지도 말고 그냥 뭐냐 하면 툭 던지고 가라. 툭 던지고 가는 것도 내 자연의 법칙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잖아요. 자식한테 할 말 있으면 자식이 좀 내가 나를 갖다가 좀 불편하게 했으면 자식한테 한 말 딱 던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아프지 않냐. 꼭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욕심을 넣었어요? 내 말이 맞다고 막 주장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던진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던졌는데 정확하게 뭐냐면 상대한테 가서 작용을 해. 언제? 변화될 때까지. 천년만년 네한테 변할 때까지 계속 움직여. 네가 자면 자면서 움직여요. 꿈속에서도 나타나. 왜? 네가 안 하면 하나님 건드리거든. 건드려가지고 꿈속에서 나타나. 변하라고. 또 하나님이 안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신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신들이 있거든.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변해라. 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변해라. 우리도 피곤하다. 우리 다 전파가 다 전달됐다 이가. 그럼 모든 신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한 게 법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랬냐면 모두 다 말을 해라. 말을 해야지 내 인생을 사는 거다. 오늘 하루 내가 지금 인생에서 오늘 24일이죠. 그죠? 그럼 24일 날 내가 법을 먹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말을 서로 나눠라. 이렇게 나누고 좋은 말도 해주고 도움되는 말도 한마디씩 해줘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오늘 3월 24일 날 이때 인생을 내 하루를 갖다 멋지게 산 거다. 네 인생을 산 거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갖춘 신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물려 터지는 바람에 자고 일어나니까 신량이 또 엄청나게 좋아졌네. 신랑이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상대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오늘 멘토님한테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거, 자식이 또 부모 대하는 거, 내 남편을 대하는 거, 내 주변 사람을 대하는 이 자연의 법칙을 내가 알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작용한다니까요. 작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남편 한마디예요. 당신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힘들면 내가 좀 힘들지 않소? 그거 바쁘는 거야. 충원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뭐냐면 좀 뭔데 저거. 말을 뭐 마무리를 짓던가. 마무리를 짓는 건 뭐냐면 내 주장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냥. 그냥 말만 톡 던지고 가쁜데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한 거야. 메신도 쌓아놨잖아. 그죠? 한 발 톡 던지고 가보니까 직장에 갔는데 업무를 보는데 계속 이게 작용하는 거야 이게. 뭐 할 때까지?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작용하는 거야. 하, 이게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아 뭐지 이거? 뭐 계속 작용을 해 이거. 그 며칠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내가 불편해서 안 돼. 왜? 내 안에서 영혼에서도 파장을 일으켜줘. 하나님도 파장을 일으켜주죠. 신들도 전부 다 파장을 일으켜주죠. 왜? 내 뜻대로 해줘야 되거든.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남편이 시집 다가와가지고 이제 변하는 거야. 그래. 당신 말대로 보면 내가 애들 참 잘못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합니다. 한마디. 그럼 풀리는 거야, 이제. 그럼 30년 동안 내가 응어리진 게 뭐냐면 서름이 폭발하신 게 뭐냐면 그 한마디에 내가 눈물 쏟으면서 같이 눈물 쏟으면 이때부터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야. 근데 이런 하고 싶은 말을 안 던졌잖아요. 던질 때 뭐냐면은 막 그냥 막 내 말이 맞다고 당신이 틀리지 않냐 라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또 우기고 내 욕심대로 막 집어넣다 보니까 상대가 들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아픈 만큼 상대한테 정확하게 아픔이 안 가느냐.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같이 아픈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말을 들었으니까 절대 내 마음에 참고 담아두지 말고 인내하지 말고 인내하면 공부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 순간 그걸 미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내 발밑에 둘라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들, 여자들 보면 뭐라냐면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미덕이지. 여자가 어떻게 남편한테 대해들 이렇게 하거든요.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워서 조상님들한테.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거야. 우리 그걸 또 알고 살았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남편한테 절대 대들면 안 된다. 남편은 최고 요구이기 때문에 절대 대들면 안 되고 네 할 말 있어도 저 가서 우물가에 가서 빨래하면서 다 울고 그냥 막.
빨래 하면서 다 씻기 내리고, 그냥 막, 어? 막, 저 남편을 두드리고 싶으면 저 명태 사가지고 그냥 집에서 두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막 그냥 울며 겨자먹이 엄청나게 전부 다 인내해서 참았던 거죠. 이게 전부 다 병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선택 가지고 화병이 쫙게 된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 어떤 아픈 사람이 나한테 오면요. 나는 뭐라 하냐면 조화인마 그랬다, 이거. 조화인마. 조화인마가 뭐예요? 화, 화기가 찼다, 이 말이지. 내 영혼의 화기가 찬 거지, 내 육신의 화기가 찬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의 에너지가, 그 탁한 에너지가 내 영혼에 들어왔으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육신에서 작용하는 건 나중에 작용하는 거고, 이 화기가 묻혀가지고 내 영혼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지고 전부 다 막혀버려요. 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혼실이 육천육혈에 들어와 있는데 모든 게 전부 다 막혀버려요. 이 막히기 때문에 운행 자체가 안 돼. 그럼 내 세포가 전부 다 긴장해서 굳어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막 오시견도 생기고, 오시견이 그 치료돼야 돼요?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치료했다가요, 나중에 의사한테 갔을 때 좀 오시견이 있는데 치료했는데 오시견이 치료되느냐,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쫙하게 재발했어요. 왜? 화기가 뭉친 거거든. 그죠? 아까 심장을 학해야 돼, 심장. 심장병이 그거 왜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혈이 막혀야 돼. 혈이 막히려면 내 안에 화기가 차야 되는데 그 나쁜 신랑이 쫙하게 안에서 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 심장병 있는 사람이 내가 불만이 있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딱 말했으면요. 절대 나한테 화기가 안 쌓여. 그럼 어떨 때 말을 하면 됩니까? 어, 내가 상대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서 불만이 딱 일어난다. 어? 라? 딱 됐을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때. 처음부터 말해야 되는 거지. 이번엔 참았다가. 다음에 또 인간 안 그렇겠지. 또 참았다가. 또 참. 그럼 계속 참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화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내가 말을 쏟아내면 되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내가 불만이 다 일었을 것 같다면 불만을 참지 말고 상대한테 정확하게 표현을 다 해라.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 안에서 화기가 쌓일 일이 없어요. 질량이 안 묻힌다니까.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밖으로 말을 안 쏟아내니까 상대도 안 변하고. 말을 해야 상대가 받아먹고 변할 건데. 쥐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상대를 정확하게 변화시키는데 내가 말 안 꼭 참다 보니까 상대가 안 변하네. 남편이 안 변하고 마누라가 안 변하고 자식이 안 변하고 친구가 안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 왜?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지 않냐.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네 안에서 일어나요. 네 안에서. 왜? 말을 해야 될 것 같다가 안 하고 꾹꾹 참다 보니까 안에서 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화기가 되는 거예요. 화기. 이게 만병의 전부 다 그 병이 되는 근본 아니에요. 화병이. 그래서 내 지금 육신이 아프다, 오시견이 있다, 내가 뭐 암이 걸렸다, 내가 뭐 치매 중풍이 걸렸다, 전부 다 뭐냐면, 좀 조화인마에요, 조화인마. 조화인마의 바로 뭐냐면, 내 영혼에 그 내가 말을 해야 될 것 같다가 말을 못해가지고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질량이 묻혀가지고 정확하게 묻혔다. 이걸 풀지 않는 이상은요, 내 몸이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잠시 껍데기는 치료돼도 다시 재발하는 거야. 암도 재발하고, 다른 병도 재발하고, 내 근육이 아프고, 근육을 아무리 만지던 사람들도 내 안에 그 화기를 내가 풀지 못하면요. 그거는 잠시 그냥 풀리는 거지,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풀어야 되냐 하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맺힌 거 풀지 못한 거, 이걸 지금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멘토가 법문을 왜 하는 거야? 내 안에 맺힌 걸 지금 풀어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떤 질량 있는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진동이 파장이 달라져요. 이 자연의 이치로 법문에서 내가 교육을 받으면요. 내가 태산같이 나한테 안에 있는 고집도 깨지고, 상식도 깨지고, 내 안에 있는 묻혀져 있는 화기도 뭐냐면, 전부 다 깰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멘토의 진리 교육이거든.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내 영혼의 모든 점 다 화기를 전부 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약 하나 안 먹어도 그때부터 내 몸이 살아나. 왜? 안에 있는 묻혀있는 걸 좀 다 풀어주기 시작하거든. 녹아내리는 거야. 이때부터 좋아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키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야.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내 법문을 많이 해놨어요. 윗사람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무슨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근데 윗사람이라, 갑이라. 그 갑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속 시원하게.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내가 말의 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되 말을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간단히 그냥 던지놓으면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했어도 안 되고 이걸 갖다 우겼어도 안 되고 달라들었어도 안 된다는 거죠.